근데 어제 로아온 방송한 거 보고 나가지고 긴급 라이브 키시는 거 보면은 방송이 뭔지 이제 인터넷 방송 강원기로서 한 발자국 내딛으시는 건가? 유튜버죠? 아니 요즘 저기 인방하시는 분들이랑 합방 많이 하셔. 아니 눈빛이 창섭이 형 눈빛이 와. 초롱초롱하신 거 보니까 오늘 기쁜 일 있으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원기님, 저 오늘 저희도 아침부터 정말 50만 원 남았어요. 정말 배달에 박차를 가하고 이자영 싶어요. 지금 메이플스를 이렇게 소통하는 거 처음 봐. 와, 파티 공룡 재사용 네, 대기시간 삭제. 네, 노를 얼마나 줬는 거야? 세심하지 못. 항상 뭔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중에 비전 토크를 통해서 하반기 업데이트에 카멘보다 빠른 로드맵이 나오는데 나는 여름이가 이번에 6차 전직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 상정했던 거 이상으로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일 할만 나나보다 요즘에. 아, 근데 지린인데 좀? 갓겜이네. 자석팻 한번 뽑아야겠는데 이거?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아니 이거 메이플스리 자석팻을 안 뽑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걸? 해야지. 근데 그게 100만원이 넘어갔는데 한 마리가 안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또 메이플스리에 대한 사랑을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10개 11개 몇 개가 평균이죠? 여러분? 한 개 반 두 개부터 이득. 진우님 자석패 타는 거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지? 가끔 합니다. 방금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하신 강원기 이제 김창섭 기획실장님에 대한 지지를 전폭적인 철회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슬슬? 살짝 흑화할 것 같은데요? 몇 개 만에 하나 나온 거죠, 지금? 아직 근데, 11개 다 안 쓰지 않았나? 근데 하나? 시작이 좋은 거죠, 사실. 이 혈이 뚫린 거죠. 전 지우님 응원합니다. 나아님 자석패 몇 개 뽑았다고요? 50만 원으로? 아니에요. 시가가 비싸네, 대철이라. 김진우도 곧 500 몇십 매포에 애들이 페이백을 당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페이백을 할 수 있겠는걸요? 어? 좀 괜찮게 나오는데? 혈이 살짝 뚫린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이득일지도? 임나은 스택 다 빨아가겠는데 내가? 야! 아니, 내가 이러려고 나간 거... 건가? 어? 어? 아니 야! 오늘부로 김진우와 김창섭은 한몫인가? 오늘부로 강원기 김창섭과 김진우는 한몸이 된다. 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그렇지. 한 세트 끝나기 전에 하나 또 나오나? 이거거든! 야, 진짜 개열받네 이거? 아 근데 평타쳤네. 하지만 본 게임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 합성할 때 팝업창 동서남북 하면 잘 뜬. 그거 인정이긴 해. 따. 느낌 안 나? 아. 이거 베이스로 하면 확률이 조금 높아지잖아. 대신에 망할 확률은 높아지지. 밑에서 의지는 어떤 의지일지. 은하 크리스탈 키! 시장 진짜? 탭이 왜 반짝거리지, 씨발? 신이를 뽑는데 시장이 반짝거리네? 잠깐. 나 못 볼... 씨발 왜 머리가 안 보이지? 어휴 비가 많이 오네. 창문을 닫아야겠다. 소리가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영롱한 것 같기도 한데 소리가 살짝 반짝... 진짜 반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치킨은 왜 티가 왼쪽에 살짝 뭐가 삐죽 튀어나와요. 이거 토끼 아니야? 왜 자고 있지? 왜 이렇게 자고 아직 두 발 남았어. 넌 챌린지를 보니? 휘파람 불었는데? 야 그럼 뜬 건데? 50만원에 하나? 쩔어 렛츠고! 김진우 클라스! 개들이 클라스! 이거 아니거든! 잠깐만 씨발 누군가 느낌이 안 좋은데? 휘파람을 안 부는데? 그러면 아니지 사운드 묻힌 거지. 그만 자라. 어떻게 진우야 급한 대로 우리라도 휘파람 불어볼까? 뭐 그러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될까? 진짜 나왔어 휘파람을 부니까! 어떻게 휘파람을 한 번 더 불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불어볼까요? 경건하게 이곳을 바라보고 해. 네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야. 이탈했는데 자리를. 그 비숍님들 모여가지고 해도라도 좀 주십쇼. 튀기잖아요 진우가. 와! 풀세트 모았다! 와! 현재 김진우의 소비 100만원. 다섯 팩 3마리. 정가보다 조금 비싼데요? 재밌게 즐겼다.
눈꽃의 자석뺏기. 어? 이건 좀 재밌겠는데요? 그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되나? 나 지금 종우형 씻으러 갔어서 종우형 캐릭터 옆에서 백숙 제조 중 치는 중. 저분 캐릭터에서 지은 냄새나요. 종우형이요? 종우형이 아직 크로아 물이 덜 빠져서 그래. 얘라. 그러면 슬슬 종우형 긁으러 갈게 나도 형. 파이팅! 파이팅! 아 종우형! 아니 형 오늘 저건 안 할 거야? 자석팻? 빠친코 오늘 새로 나온 빠친코 롤랩머신 안 돌려볼 거야 오늘? 하기는 해야지. 나 지금 또 팻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니 존나 이쁘긴 하네? 내가 형 근데 스탯 많이 쌓아서 스택 임나은이 50만원에 1법 했고 내가 100만원에 딱 그 3법 해가지고 지금 거의 평균보다 조금 못하게 뽑았거든? 그냥 사자. 현명하게 하면 그냥 사는 거지. 하지만 이럴 때 한번 해봐야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님들 메이플은. 방송하는 거잖아. 아니, 쓸 데가 없긴 해. 이럴 때 아니면.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그러면은 11개 일단 받아본 걸로. 공짜로 맛 한 번만 볼까? 그렇지. 근데 형,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 안 바꿀 거야? 팻공원 어때? 팻공원. 아, 팻공원 좋다. 팻 산책로. 그럼 헤네시스 팻 산책로 갈래? 아니면 루디브렴 팻 산책로 갈래? 루디브렴 가볼까? 루디브렴 가볼까? 좀 많이 가봐서. 루디브렴으로 가자 그러면. 형 이거 펫산책로 국룰 그건 거 알지? 꼭대기까지 직접 올라가야 그 정성 들어가는 거 알지? 에헤헤아 됐어 잠깐만. 이중 노가다 시킬라 하지마. 정성 가득하게 해야지. 아, 잠깐만 캐시샷 가면 다시 캐시샷 가면 리셋이죠. 아 그냥 적당히 까자. 6세트 갑니다. 6세트로 3마리 뽑기 어때? 아 6세트 3마리 뽑기? 욕심 좀 과한데요? 아 또 하면 하지 지금. 자 갑니다. 바? 뽑겠어. 검은색 에? 검은색. 갑자기 좀 메이플 소리 재미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형 지금 입고 두드리고 있는 건데 11개에 하나 뜨는 게 평... 좀 많이 뜨네. 아 박종호123님이 뭘 떴다고 막 나오네. 채팅창 전신했네 우리 형. 오케이 다 깠다. 오케이 이제 시작인 거야 사실. 열하나? 응? 열둘? 에? 12마리 나온 듯? 왔다! 12마리! 자 달빛의 힘을 불러줄 팻을 소환을 해보세요. 그럼 짝을 맞춰줘야 되겠지? 파란 머리 어때? 파란 머리? 파란 머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핑크로 갈까? 파란이야 핑크야. 파랑으로 가볼까? 원래 첫 번째가 잘 맞잖아. 슛! 아 바로 떴어! 마주르카! 아니 씨발 진짜는? 아 좋았다잉. 아니 근데 이거 12퍼 맞아요? 주작 아님? 이러라고 시킨 게 아니야 형! 자 갑니다. 아, 슛! 아 또 땄어요. 좋아. 깐따 빌렉. 아니 씨발! 싫어하지마 진짜로! 형 우리 현명하게 메이플하니까 저거 다 팔고 남은 언더블랙 팔래. 남은 언더블랙 다 팔고 현명하게 메이플할래 우리? 아니 아직 하나 덜 나왔잖아 그 뿌디 타임. 아니 씨발 뭐 뿌디 타임이요. 보통 현명한 사람들은 자석 배 타니까 씨발.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 러블리 아 핑키에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핑키 한번 갈게요. 아, 슛! 아! 썼어! 뿌리 타임! 아 자석팻 다 맞췄네요. 오늘의 콘텐츠 자석팻 3트 3번 뽑기 녹화를 종료합니다! 야! 이 자석팻 뽑기 쉽거든요 사실. 아니 진우야 뭐 떨어지니? 어? 씨발 내 100만원에! 어때서? 아니 어떻게 중복이 하나도 안 떠? 아 이게 진호가 또 스택론 얘기해줬잖아요. 그래? 뭐 잘 나온 거죠. 그걸 진짜 빨아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 근데. 씨발 이러면 내가 뽑았지. 바통터치 한번 갈까? 아 바통터치 한번 할까? 내 스택을 누군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통사고를 내러 가는 거예요? 어. 아니 누군데? 키키님. 이제 누군가가 나의 불운을 좀 짊어질 사람이 필요해 맞지? 아 누군가는 짊어져야지 반드시. 이게 또 키키님 갑자기 울음포 터지면 걔 맞춤이거든. 내가 저 사람 내가 영업하고 올게. 아 좋지. 너 지금 누군가 불행해지는 거 보고 싶지 진우? 아이 맛있는데요?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거 보고 싶잖아. 디코로 부를까 여기? 어 나쁘지 않지. 아이 하이 하이.
키키야, 나도 오늘 자석팬 3마리 뽑았는데 넌 안 뽑니? 아, 지금 해보라 그래가지고 뽑으려고요. 근데 얼마 이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종영 30만원 해가지고 3마리 뽑던데? 응? 아니 이거 확률이 엄청 증가됐어요, 요번에 패치해가지고. 아니 근데 엄청 잘 나오나 보네요? 되게 확률을 증가를 많이 시켰대요, 키키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키키 잘 나왔으면 좋겠네. 어, 김준하님 좀 망했나? 왜 말투가 왜 저러지? 나? 망한 느낌인데? 아, 그 진호가 어제 자석뱃을 샀대요. 나 샀어. 아, 맞아 맞아. 어제 직접 돈증을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오늘 확률 증가된 채로 나오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얘가 반값이 됐어. 샀는데. 반값이. 그럴만하네. 아니 김준호님도 세 마리 뽑았어요? 나도 세 마리 뽑았지. 아, 떨린다. 아, 지금까지 뽑아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저 그러면 한민아 지금 어? 검정색이다. 어? 하나. 그렇지 그렇지. 검정색이 많이 나오면 돼요, 끼끼님. 어? 두 개. 나이스. 예. 어? 세 개. 어? 와, 한 세트 세 개? 이거 원래 몇 개? 어? 네 개다. 오, 이거 원래 몇 개 나와요, 어? 한 세트에? 아니, 한 세트에 시발. 하나. 어? 하나 더 나왔다. 어? 아, 시발 종료. 얘기가 다르잖아. 어? 야, 야, 진우야. 시발 종료. 얘기가 아니, 야, 근데 시발! 진짜 확률 늘어난 게 대박이긴 하네. 어? 8개. 8개. 어? 9개. 9개. 예! 11개? 어? 11개. 11개. 어? 더 해주세요, 핑키스님. 더 해주세요. 12개. 나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시발! 저리야! 나보다 많이 나오셨는데? 아, 끝났다. 12개, 12개. 아, 12개면은 진짜 네. 개많이 뽑은 거예요. 나도 12개 안 나왔어. 내가 하라고 추천하길 잘했죠? 네, 역시 핑키스짱. 오케이. 갑시다. 아, 혹시 다음에 꿀이 있나? 어? 아니 김준호님 그러니까 누가 어제 사래요? 아니 종우혁 씨만 얘기가 다르잖아. 어? 일단 뭐 잘 떴는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붙어야지 어떡해. 어? 뽀찌 있나? 어? 동서남북 크로스 안 떠. 아, 떴다! 뭐? 어? 떴는데? 떴다. 떴다. 떴네. 기분 완전 다른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피니스님? 한 100억 하지 않나? 진짜 족같다. 아, 오늘도 100억이구나. 아, 진우야, 내가 볼 때는 너가 토템이다. 씨. 너가 있으면은 그냥 누구든 운이 좋아져. 지토템. 아니, 어제 왜 샀어? 그러니까 가보자. 씨. 아니, 어제 원경이 오늘 이거 나온다고 말 안 했어. 이거는 이제 그거 해야죠. 모자라잖아. 아직 자석팻이 짝이 없잖아요. 아. 혹시 제 장소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뽑았던 장소? 그거 터가 좋아요. 좋아. 저 이번에도 그냥 따닥 눌러버릴까요, 다? 난 그냥 맘 편하게 엔터 안 뗐어, 그냥. 오케이, 시원하게. 이게 괜히 어? 하나하나 까봐요. 어? 두 개? 이렇게 무슨 거야? 두 개? 어? 바로 세 개? 민호야, 근데 이게 한 세트 두 개씩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씨발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정우요. 정우요. 어? 이런 거 보여준다고 나 부른 거 알잖아. 나 모르겠다. 어. 총 12마리 떴네요? 이거 이번에는 재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까? 아, 저는 디폴트가 뭐였냐면요. 스타트를 파란색으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보라와 핑크를 고르는. 아, 그러면 퐁당퐁당 해야겠다. 보라랑 핑크. 동서남북 크로스. 어? 떴다. 뭐? 어떤데? 내 레시피. 어떤데? 아니 여기가 몇 단인데 레시피. 내 레시피 어때? 저 그럼 바로 다음 거 들어갈게요. 동서남북 크로스. 어? 또 떴다. 뭐? 근데 이번엔 마주루카 두 개 떴네. 오, 아, 진짜 또 떴는데? 그쵸. 레전드. 오케이, 그럼 이번에도 보라색을 베이스로 하고 핑크색 넣고 바로 이거 눌러줘. 어? 또 떴다. 와우! 어? 근데 나무캐만 세 마리 모아줘? 아, 진우야, 얘 좋네, 얘 자리가. 아니, 씨발. 아니, 김세현님 하나 그냥 드릴까요? 나 다 뽑았어, 씨발. 아, 맞다. 마지막, 간다! 어, 또 떴다. 뭐? 아니, 근데 여기 자리 명당인데? 여기서 할 거야, 처음부터. 진우야! 어? 아니, 너는 그 약간 팀인 거 같아. 아, 있으니까 운이 좋네, 확실히. 아니, 씨발. 왜 나만 X같이 하는 거야, 이 게임을? 아니, 왜 바보처럼 아니, 좀, 해?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좀 하자, 진우야. 우리 메이플 많이 했잖아. 아니, 형. 어? 메이플 많이 했는데 왜 나만 이런 걸 또 겪어야 돼? 형은 안 겪는데. 아, 그러면은 일단 자석팻 5마리 뽑은 거 축하드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뽑았을 때 X같이 못 뽑을 만한 사람 한 명 데려다가 한번 해볼까? 성윤이 뽑았나? 뭐 성윤이 30 쓰고 하나 뽑았다는데 1석패 좀 별로긴 하지, 그치? 물어볼까? 야 성윤아, 너 자석패 했어? 나 아까 하나 뽑음 효율 지렸고 하나? 하나? 근데 자석패 하나는 좀 외로운데 짝을 안 맞춰주나? 친구가 외롭겠네. 있어야지, 동기가 있어야지. 핑크빈 있잖아. 동기가 걘 동기가 아니잖아. 걔가 더 슬프지. 걔랑 같이 지내다가 친구 떠나보내면 어떻게 해, 슬퍼서. 너네 둘 작업치러 왔냐? 아니 근데 작업치러 온 거 맞는데? 바뀌었네. 우리가 쳐서 지금 다 게이드 폼 자석패 다섯 마리 뽑은 종호 형도 내가 작업 쳤는데 30만원에 3마리 뽑았고 끼키가 50인가에 5마리? 뽑았어. 우리가 지금 시너지가 좋다니까? 우리 레시피도 있어. 레시피 어떤데? 아니 성윤아,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메이플 홍보대사잖아. 우리 삼석팻 안 써? 그럼 50. 50? 50 좋다. 와 성윤아, 우리가 레시피도 알려줄게. 일단 12채널 루디브리엄 펫 산책로로 와. 어 반갑고. 어 반갑고. 이거 저기 아 저기 주방장님 오셨다. 주방장님. 아, 아니 내가 진짜 오늘 30에 3마리를 딱 뽑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개꿀통인데 이 주변인들한테 반발을 해야 되겠다. 그 나 혼자 먹기 너무 약간 미안한 거야. 그 알지? 너무 혼자 꿀바나갖고 약간 업뽑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전파 안 하면은 나중에 벌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나 84개 갖고 왔어. 일단 그거 다 누르고 시작하자. 오! 오! 하나 나왔어. 오! 두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어. 오! 아씨발 세 개 나왔어. 세 개 나왔어. 어? 한 세트 세 개? 오 똑같다. 오 똑같다. 아 딱 평균치 한 것 같은데? 11개 원래 11개에 딱 하나씩 나오는 게 국룰이니까 바로 눌러. 아니면 뭐 해야 돼? 뭐 영창해야 될 거 있어? 아니 뭐 그냥 나는 무덤덤하게 누르긴 했어. 어차피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알아? 결국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늘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믿고 우리의 결제 태도를 아 그래도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 슛! 슛! 그렇지! 만발! 탔었잖아! 어떤데? 슛! 슛! 어? 됐어! 토끼! 자, 슛! 까라베르! 이거 뭐해! 야, 성현아! 성현아, 어땠어? 이 자리, 이 레시피, 이 채널! 아, 진짜 존나 맛있는데? 12채 패산책로 이거? 여기까지! 어, 나중에 리뷰 남겨주세요. 아 나 지금 진짜 장난 아니라 전두엽 존나 떨려 형. 아니 형 맛집이다. 우와 씨발 이제 너 말아. 잠깐만 사실 50만원 충전해야 했는데 나 불라치고 40만원 충전해 갖고 온 거거든? 아니 나 아니 그 타소패스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형을 좀 믿게 돼버릴 것 같아. 아 보기 좋네. 하늘의 만남이었구나 형. 그렇지. 성윤 신난 거. 형은 나한테 지금 뭐, 그럼 앞으로 형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난 뭐 너 불렀잖아 이거 하라고. 아니야 김사장님 여기서 한번 해요. 여기서 안 해보셨잖아요. 100만원 쓰고 3개 뽑고 또 하라고 여기서. 아니 진우야 네가 사람이냐? 큐브 할 때 불러 알았지? 앞으로 형 더 잘할게 형. 야 알겠지네 형. 김준아 안녕 들어가. 그래도 우리 메이플 사람 많아졌다. 이거면 된 거지. 넌 그냥 가차하지 마라.